나중에 물에 녹일 수 있거든? 어. 그럼 그 물로 녹여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대로 남겨둬도 돼. 물로 어떻게 녹여? 그거 좀 이따가 보여줄게. 신기한 것도 보여줄래? 이거 회색은 검은색 칠해놓고 흰색으로 이렇게, 이렇게 섞으면 얘가 회색처럼 돼. 우와! 검은색하고. 왜? 우아라고 하기엔 너무 내가 약간 쉬운 걸 알려준 것 같은데 리액션이 너무 좋으신데요, 지금. 아니, 미술에서 손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약간 중간이잖아. 근데 다 강약을 다르게 돼. 오케이. 츄로스 마저 구우셔야죠. 네. 지금 하나만 구우셨어요. 하나. 이게 수성이라 가지고 이렇게 물이 닿으면은 약간 시트야처럼인데? 좀 이렇게 녹여진다고 해야 되나? 이 좀 너무 신기해. 약간 이 여기가 좀 채워지면서 우와. 녹여지는 게 느껴져? 오, 오. 너무 신기하다. 아주 마법 같다. 도전해보세요. 네, 해볼게요. 잘하시는데요? 선생님.
될 것 같아. 아, 무슨 후기? 아, 어, 어디다 남기지? 제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에 남겨주시면. 이거 마무리 작업인데 이거는 약간 하이라이트로 약간 이렇게 더. 우와, 이거 뭐야? 이거 마카 힘펜. 이렇게 찍어주면 좀 더 약간 맛깔나게. 오, 괜찮은데 느낌 있다. 나랑 다른 느낌으로 팬이랑 확실히 그거랑 느낌 다르지. 오, 좋은데요? 저도요. 고생하셨습니다. 되게 재미를 깨우치셨나요? 진짜. 제가 유럽에서 수완이 한 명 만들어 가네요. 아리오스. 잘 있어. 이거 찍고 가자. 원데이 클래스 성공. 근데 종류가 엄청 많은데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. 마지막 밤이에요. 9일간의 여정을 끝내고 내일은 포르투갈로 이동할 거거든요. 아, 진짜 스페인 너무 아쉽고 좋았고 짧기도 하면서 길었다? 그런 시간이라서 약간 좀 시원섭섭해요. 그래도 원없이 그림도 많이 그리고 제가 원하는 곳들도 많이 다닐 수 있어서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오늘 이제 숙소 들어가서 짐 싸고 내일은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동을 해봐야겠어요. 스페인에서의 마지막 날을 웃으며 마무리하고 있다. 힘들고 우울했던 적도 있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씩씩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. 홀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걱정도 했지만 한국인 친구들도 만나고 그림도 그리면서 나만의 방식으로 채워가는 중이다. 앞으로의 포르투갈 여정도 불운과 행운이 공존하겠지만 나는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.